김유정의 만무방. 응치리가 만무방이 된 내력을 밝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치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 한 달이 넘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과거 회상이네요. 그죠? 자, 혈육 동생이 그리워서 응치리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물릴 때 되었고 질릴 때 되었고 좀 떠보고자 하는 생각은 간절하나 떠보는 건 뭐야? 떠나려고 하는 생각.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이던 중이었다. 와, 동생이 걱정이 돼서 떠나지 못하는 동생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럼 아우의 일이 뭔데? 조금 더 볼까요?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뿌리를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다. 그러나 저물면 그대로 쓰러진다. 한마디로 떠도는 삶, 방랑하는 삶이네요.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세장, 물론 수가 좋으면 곁대기 위해서 잠을 편하게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락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간 데 없이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을 하였다. 편답? 여기저기 떠돌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유가 많아서 유람을 할까? 그러나 앞에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은 남의 산에 있는 송이를 막 따먹고 그 다음에 남의 집 닭을 훔쳐서 아무 생각 없이 뜯어먹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람, 우리가 생각하는 편답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뭐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도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다만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지? 아 힘들어 저항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갖고 있지가 않은 사람인 거죠.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응칠의 처지이다. 요걸 우리는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한다. 동쪽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 가서 잠을 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사는 응치리의 처지.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으면 답답할 만치 매우 괴로웠다. 쉽게 얘기해서 떠도는 삶이 훨씬 더 편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 그렇다고 응치리가 본시 역마직성이냐?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한마디로 떠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은 원래 응치리는 자식도 있고 있을까? 처도 있고 있을까? 아무튼간에 집도 있고 있을까? 한 군데에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있었네요. 아들이 있었고 있었네요. 집도 있었고 정말 있었네. 그때야 어딜 하루라도 집을 떨어져 본 적이 있었겠는가? 집을 떨어져서 밖에서 자거나 떠돌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온갖 궁리를 다하고 하다마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었다. 농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것은 겨우 빚뿐. 살려고 애를 썼던 응칠내외, 그런 내외의 어떤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만 남아.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야? 사회 구조의 모순이죠.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뭐 농민들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결말에는 봉변을 면하지 못할 것이야.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벽을 갈아 찍어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끌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도배도 안 했어요. 가난하죠. 그 위에다가 아내가 불러주는 대로 물건의 목록대로 일일이 내려 적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나시 하나, 밥사발, 젓가락, 지피 석단, 다음에 지가 빚을 얻어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다. 한마디로 항아리 3개, 조그만 거, 호미가 2개. 나 농사 짓는 데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래, 호미가 두 개, 낫이 하나. 결국 씻고 줄 것만 딱 있다는 거 아니야. 어때요? 농민들의 가난함이 그대로 리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에다 달아놓고 그 옆으로는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조선문? 조선 글자. 일제시대잖아. 한글로, 우리말로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야반도주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무리 일을 해봐야 내가 가진 전 재산이 결국 54원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뭐 사회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하지. 다 억울하지. 잘 나눠 가져도 억울하지. 돈이 안 되잖아, 지금. 준 것만큼. 자, 분배어 가길 바라노라. 무침씨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성명서를 남겼대요. 어이가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니들들 억울하지 않게 잘 나눠 가져.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엉뚱한 글을 써서 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으로 새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치리가 팔자를 고치는, 잠깐. 집안 다 때려치우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 게 팔자를 고치는 거래요. 말이 돼? 반어법이죠. 아, 야반도주. 아까 잠깐 얘기했지. 몰래 도망가는 거. 밤에 몰래 도망가는 걸 우리가 야반도주라고 합니다. 야밤도주가 아니에요. 밤이 아니라 반. 절반이야. 오케이? 그래서 밤의 절반이니까 뭐야? 한밤중이죠. 가운데. 그때 톡 간다. 이 소리예요. 자, 유랑하며 살게 되는 응치리의 비참한 삶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 응치리가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된 내력. 결국 떠도는 삶을 살게 된 내력. 결국 응치리가 만무방이 된 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었다가 남편에게, 남편이 빌었다가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 요거 안 좋아, 요거 안 좋아, 그지? 사건 발생 암시야.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눈보라는 살을 에인다. 갑자기 배경 제시? 아니죠. 그 배경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다 쓰러져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요 하고 등을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의 말이 이러다가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 애 잡겠수. 어쩌라고? 무슨 서로 갈립시다. 갈립시다. 헤어집시다. 이거예요. 왜? 첫째 어린애를 잡겠수. 추위와 굶주림으로 자식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을 정도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소. 헤어집시다. 이별을 선택하는 거죠.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아내의 말 뭐예요? 선택은 이혼이죠.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들어가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이의를 달고 있는 건 달지를 않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쥐뿔도 없는 거? 그래, 응시리 부부죠. 붙어 다닌 대자 별수 없다. 어떻게 이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글자를 뭐라 그래? 속수무책. 그보다는 서로 갈리어 자기 마음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거뜬하리라. 그는 선뜻 응낙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서 젖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이 있으면 혹시 만날지도 모르니까 진짜 만날 거라고 기대를 할까? 난 아니라고 봐.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 나란히 누워서 하룻밤을 새고 날이 헤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이게 평생 같이 살면서 자식까지 낳은 부부가 툭툭 털고 일어설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표현 자체는 어때요? 되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비극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를 때막 울면서 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슬픔을 막 참으면서 담담하게 부를 때 그것이 더 슬퍼 보이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응치리가 가족과 이별하고 홀로 된 내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팔자란 응치리의 팔자이겠다. 매팔자란 이때 매팔자가 매를 버는 팔자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빈둥빈둥 놀면서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팔자. 그게 바로 응치리의 팔자예요. 야, 이거 좋은 팔자다. 놀면서도 그냥 돈이 생겨. 놀면서도 밥이 생겨. 놀면서도 점수가 나와. 근데 이게 응치리의 팔자는 진짜 돈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의 것을 그냥 막 숨치는 거잖아.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봐야죠. 응치리의 상황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와. 요거는 조금 좋을까? 나 같은 사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여튼 간에 봅시다. 그는 버젓이 게트름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 논멜 걱정도 호포밭을 걱정도 빚갚을 걱정도 아내 걱정도 또는 굶을 걱정도 호둥그라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 아주 상팔자다. 호둥그라니 털고 나서니 뭘 털고 나서 가족들을 털고 나서니 가족들과 혼자 떨어져서 혼자 살고 보니 정말 상팔자다. 좋은 팔자다. 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처지를 상팔자라고 표현한 거 진짜일까? 반어법이죠. 먹고 싶으면 먹고 도야지고 닭이고 개고 언제나 옆을 떠날 새가 없겠지. 그리고 돈도 남의 걸 훔치니까. 도둑질하면 된다는 사고예요. 그러나 주제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렇죠? 주제소는 법. 법을 의미하잖아요. 사회 규범이잖아요. 툭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아주 확실이었다. 말라리아 같았다. 매우 성가시고 귀찮았다. 왜 오라 가라요? 전과가 있으니까. 어느 동네고 가 있다가 불행이 일만 나면 어떤 사건 사고만 터지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간다. 왜?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도박으로 절도로. 그런데 이 와중에 응우가 논이 벼가 사라졌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기부터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전과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자란 얘기예요. 반사회적 인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봅시다. 응치리가 원래부터 반사회적 인물이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다고 일했는데 남는 것이 빚뿐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결국은 이 사회 구조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모순된 어떤 점이 한 인물로 하여금 점점 어떻게 만들고 있어? 반사회적 인물로 만들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응치리가 타락하고 만무방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는 어찌 본다면 사회 구조의 모순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유랑하며 만무방이 된 응치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응치리는 가만히 보니까 농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것은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에 봉변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떠도는 삶이 되고 그래서 만무방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사회 현실이 한 정상적인 인간을 반사회적 인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김유정의 만무방, 응치리가 만무방이 되는 과정 내지는 사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is soul.